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 이락입니다. 제가 투자업계에 종사한 지는 12년째입니다. 달란트 투자 채널을 통해서 만나본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투자에 성공한 많은 분들을 접했는데요. 이분들의 성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말 이분들이 부자된 시기는 따로 있다는 점이죠. 매달, 매년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부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시대 흐름의 레버리지를 잘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IMF 당시에도 그랬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그랬죠. 이처럼 부자는 일반적으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또 한 번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이에 따라서 주식, 채권, 너나 할 것 없이 10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리 본다면 미래의 부를 안겨줄 수 있는 우량 자산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이신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다가오는 2023년 경제 전망을 해보고요. 미래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저 역시 무척 기대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시대를 관통하는 놀라운 지혜를 전달해 주실 안유아 교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시대에서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는 자이언트 기업들 보면은 다 시대에서 변화 앞에서 변화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대에서 변화를 잘 적응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코닥 같은 기업이에요. 그 큰 기업이 죽었잖아요. 상상 네. 불가능한 거예요. 코닥은 그 당시에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필름 영역에서는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죽었어요. 시대가 핸드폰 카메라 시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예요. 근데 시대에서 운명이 바뀔 때 늘 영웅이 나올 때입니다.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에서 네.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98년 때 창업을 했어요. 알리바바를. 지금 똑같은 알리바바를 지금 창업시키면 알리바바 마윈이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 50년의 경제 주기설에서 이 상승 곡선을 탄 겁니다. 위기라는 건 늘 기회거든요. 한 번에 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기냐면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판이 바뀐다라는 뜻이 뭐냐면 질서가 새롭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네. 새롭게 잡혀진다는 거는 새로운 세력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당신들이 활용 안 하면 2030년 전후인데 그때 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기냐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